아니 드라마 본 사람들은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언니 그거 진짜예요? 가면무도에 있어요? 드라마 블랙의 신부 정말 현실과 비슷한지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저런 거 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긴 해요. 참신했나요? 이런 컨셉이? 물론 결혼정보 회사마다 이렇게 다들 파티를 하긴 하는데 저렇게 가면 쓰고 하는 파티는 없는데 나는 저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가면에 끌리신 거예요? 가면에 끌렸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화만 하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또 찾는 거잖아요. 그것도 참신할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하이엔드의 삶을 누리시는 대한민국 0.1%를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상위의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뭐 그룹을 형성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결혼정보회사에서 0.1% 노블 파티 이런 거 하기는 해요. 하버드 졸업에 골드만삭스까지. 이 친구는 이번에 성형외과 사모점 개원했어요. 저는 이번에 피부과 개원했습니다. 관리받으러 한 분이세요. 대단해. 일단 0.1%의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이런 스펙의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엄마가 좀 걱정하는 거네. 엄마, 나를. 내가 지금 결혼하게 생겼어. 가서 상담 받아. 얼마 줬는데? 미쳤어? 우리도 저런 엄마들 엄청 많아요. 부자 만나라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지. 어휴, 가입비가 2억짜리도 2억짜리도 있더라. 당장 가서 환불해. 엄마들 저런 어머님들 많죠. 오셔가지고 가입시키고 가신 어머님들. 몰래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그럼 당사자는 어떻게 해요? 따님한테는 아드님한테는 지인 소개라고 진행을 하다가 완전 마음에 들어? 그럼 이제 그때 어머님이 공개하시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2억짜리 상품이 나오는데 네. 이런 상품이 존재하나요? 저희 회사는 아직은 없는데 아 있어요,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 가입비가 최소 막 한 200선부터 최대는 뭐 진짜 많게는 5,500, 뭐 1억, 2억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몇백억대 자산가, 그리고 뭐 진짜 돈이 많아. 그럼 결혼하는데 뭐 1, 2억 정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쿨하게 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어떠세요? 저희 블랙 회원님들 중엔 연령대가 낮으신 편이네.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잘생기고 젊어 보이고 40대 돌싱에 제게 30위 안에 드는 IT 기업인 같은? 저는 제가 꼭 상담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런 여자분들 꽤 있어요. 40대 돌싱에 잘생긴 남자 있나요? 아주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도 만나기 때문에 여기를 뭐 크게 찾아오진 않는데 가끔씩 있기는 하세요. 구체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능력이 되면서 저렇게 강요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성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빌런들의 사례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셔서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여성들이 은근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조건이 되니까 저렇게 원한다라는 이해가 되잖아. 기억에 남는 케이스 몇 가지 있을까요? 성형외과 개원인데 강남에 아파트를 안 샀어, 그 사람은 세금 때문에. 근데 강남에 아파트 없다고 거절했어요, 여자분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뭘 모르는 거지. 너무 과한 거 있잖아요. 본인은 월 150, 뭐 200 벌면서 강남에 집 있는 사람 해달라. 자기는 월세 살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저런 여성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죠. 아우, 학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학원 강사에 중학생 딸 하나. 남편은 아, 대기업 임원이셨고 힘들다, 결혼하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참 좋으신데 아,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으셔서 조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 매니저 양심이 있네. 밸류별로 자산이나 학벌, 직업 수준이 다 나와 있어요. 솔직히 지금 회원님하고는 어렵고요. 적절한 만약에
왜냐면 괜찮다고 그냥 가입시키려는 매니저들도 많으니까. 상담을 할 때 너는 이런 조건이라 힘들어 뭐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희는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금액이 많으면 이렇게 더 돈 많은 남자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금액을 뭐 3,300, 5,500 받는 회사들도 많아요.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어떻게 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600만 원 하면 대기업 단위를 해줄게. 또 1,000만 원 하면 내가 의사 변호사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 뭐 본인의 남자분의 경제력을 딱 나눠놓고 금액을 많이 내면 스펙 좋은 애들을 해줄게라고 해서 유도를 하는 거지. 카드 빚을 막 내가지고 3,300만 원 주고 결제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건만 따질 거면 비싼 데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결혼이 뭐 조건만 가지고 될 수는 없잖아. 인성도 봐야 되고 성향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원해서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죠. 결혼정보회사 하면 등급표 얘기 많잖아요. 등급표 자체는 원래는 없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있기는 하지.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치인일 수도 있는 거고, 상위 진짜 0.1%의 아드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너무 그 범위가 커서요. 사실 등급표 자체는 없어요. 우리 집안이 조금 까다로운데 그룹 회장님들도 손주들 혼인 맡기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많이 배운 여자, 전문직, 연예인 나는 안 좋아요. 내조 잘하고 우리 손자 잘 보살펴줄 양갓집 참한 아가씨. 로얄 패밀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분들도 어머니가 오세요? 어제도 왔다 가셨어요. 아드님하고 같이. 어머님은 전문직 여성을 원했어요. 재력이 엄청나요. 병원 하나 오픈해줄 수 있을 정도니까. 직업적인 걸 많이 따지시나요? 엄마는 의사를 얻고 싶은 거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아드님은 의사를 만나면 좀 피곤해. 그러니까 이쁘고 그냥 차라리 자기 말 잘 들어주고 일 안 해도 되니까 착한 여자. 혼인 성사의 고수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결혼을 잘 성사시키는 고수들이 있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매니저님들이 지금 거의 1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그 혼인을 잘 시키는 매니저가 있어요. 한 달에 두세 명은 그냥 기본으로. 결혼이 좀 힘들 것 같은 사람을 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나 돈 많은 좀 재력가 분들이 선호하는 매니저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좀 배정을 많이 해주죠. 저 좀 잘 어필해주세요, 매니저님.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아서요. 왜 이렇게 매니저들은 다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렇게 뒷돈 받으면은 안 되지. 회고감이죠, 회고감. 그럼 보통 이런 게 발견이 되거나 추후에 알게 되면은 어떤 조치들을 하시나요? 돌려줘야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뭐 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차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어떤 어머님이 간장게장을 선물로 줬는데 딸이 잘 안 되니까 먹은 간장게장 다시 토해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안 받는다고. 먹는 것부터 받지도 말으라고. 그래서 간장게장 이만큼 해가지고 두 배로 사서 보낸 적이 있대요. 블랙 중에서도 슈퍼블랙입니다. 자산 2조. 원하는 여성의 조건은요? 모친과는 생각이 좀 다르더군요. 우리 저렇게 출발, 하거든. 나래별로도 가능하고. 저렇게 회의해요, 저희. 다 가능합니다. 회사 대표가 나와서 회의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저같이 실무하는 대표 아니고서는. 우리 회사 본보기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블랙이라고 정말 슈퍼 재벌이 들어왔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또 특별 관리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나요? 그분들은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아, 대표님 직접요? 네, 제가 직접 관리하고, 저희 밑에 이제 오른팔 왼팔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 뭐 원장님이시거나 뭐 전무님 같이 관리를 해서 좀 비슷한 회원들끼리 매칭을 해드리고 있죠. 어느 정도 그 조건들을 얘기하세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정재계를 흔들고 있는 그런 기업가의 뭐 손자, 유명 연예인의 뭐 자제분일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미인대 출신 인데다가 뭐 집안에 돈이 막 몇천억 대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또 어머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가입시켜주고 가고. 그래서 제 터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죠. 평원된 케이스들도 많았겠네요. 많죠. 우리가 명품관에 가더라도 좋은 물건들은 잘 안 내놓고 한 점씩 들여놓고 VIP들 오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똑같아요, 저희도. 다 갖췄는데 왜 찾아오는 걸까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서도 소개가 물론 많이 들어오는데 깊숙이까지는 알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깊숙이까지 그 사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어도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철저히 저희는 신혼인증이 되신 분들이 오고 그게 본인이 신혼이 이상이 있었을 때는 형사상이나 법적으로 다 본인이 그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섯 명을 추려봤는데요. 장관 딸이네요. 재력보다는 외모와 학력 위주로 뽑았습니다. 아나운서 백재희. 백재희 회원은 재혼이지만 무출산이고 인지도도 높고 외모도 상위권이라 성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매니저들이 추천을 할 때는 매니저하고 잘 지내놔야 저렇게 추천을 하는 거야. 만약에 밉상이거나 사이가 안 좋으면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저렇게 대표한테 추천 안 하거든요.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건가요? 정말 수고하신다고 해서 커피라도 한 잔 주고 그리고 뭐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는 친구들은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 청와대? 오. 딸이 어머, 참 좋네요. 부럽다. 그린벨트라 그런지 공기도 좋고 서울에서도 가깝고. 택지지구로 개발된다면 참 좋겠어요. 그린벨트 풀어드릴게요. 어머! 제 딸 밀어주세요. 어머, 밀어드려야죠. 밀어줘야지. 당장 가나요? 당장, 당장. 실제로 어머님들이 네.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마다하지 않아요. 대표님, 어젠 좋은 시간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매력적이시던데요? 계속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저러고는 우리 회사 거 그대로 뺏긴 것 같은데요? 후기 주는 거? 보통 이렇게 전화로. 이제 뭐, 많이 만남을 하신 분들은 꼭 전화 아니어도 뭐, 카톡으로 메시지를 한다거나 하는데, 이제 초반에 오신 분들이거나 제가 특별 관리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화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베스트는 저런 거지. 서로 마음에 든 거. 워스트는 이제 뭐,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흰머리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후기들. 전체적으로 어떠셨어요? 드라마 보면서? 맞는 것도 반, 좀 오버된 거, 과장된 것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건 자꾸 그 그린벨트? 연락 주세요. 현실을 좀 그래도 많이 반영을 하셨던 게 그 매니저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거는 정말 나한테 결혼한다고 뻥치고 와서 상담받아간 사람이 저고 분명히 저 작가일 거야. 씁쓸한 면도 보시기에 있겠지만 현실적인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장 감정이입이 됐던 순간은 어떤 건가요? 뭐 아까 회원들 이거 더 신경 써? 중요한 회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셔서 비슷한 신경 많았어요. 상류 측에 고스펙에 이제 이렇게 대상으로 왔는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결혼 정보 회사들이 대부분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저런 고급 회원이 많아 이래야 사실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엔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평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고 저희 쪽에서도 있지만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